요사이 파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퓰리즘이라는 말은 파퓰라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퓰라가 무엇이냐고 할지면은 유행의 또는 인기 있는 또는 대중적인 민중적인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파퓰리즘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에는 말하자면 민중주의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민중주의자입니다. 파퓰리스트입니다. 파퓰리스트.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첫째로 기성 정치계 말하자면 정치의 특권층에 대한 반발입니다. 미국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말하자면 중류 상류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은 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고 하면서도 그 일반 민중들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forgotten ordinary 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forgotten ordinary person, forgotten 잊어버린 ordinary 보통의 person 사람, 보통 사람들은 지금까지 잊어버렸다. 정치계에서 보통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민주당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 민주당에서도 그 민주당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상층 계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지 그 일반 민중들의 말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 ordinary person, 보통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표면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들도 파퓰리즘에 속하는 것입니다. 미국 백인들 중에 65%가 미국 백인들 중에 65%가 말하자면 민중에 속합니다. 잊어버린 보통 사람들입니다. 백인 중에 65%라고 하면은 미국 인구 전체로 보면은 미국 인구의 40%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량 이민을 반대합니다. 미국이 너무 이민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오는 이민을 반대해야 된다. 사실은 그 대량 이민을 반대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소량 이민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외국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때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는 표어를 내세우고 그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Baseball cap, 그 모자에다가 앞에다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는데, 요사이는 무슨 말이 나오냐 할지면은 Make America White Again, 미국을 다시 백인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거는 말하자면 인종주의입니다. 미국은 원래 백인의 나라였는데 유색 인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설치는 것은 꼴불견이다.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 유색 인종의 일종인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우리 유색 미국에 사는 유색 인종들이 좀 조심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제가 감독관으로 있었는데, 제 밑에 여러 백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일이 오래 지나니까 서로 친해져서 농담도 하고, 좀 인간적인 솔직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한번 물었습니다. 어떤 내 부하 직원, 백인 부하 직원을 보고, 그래, 우리 같은 유색 인종이 미국에 와서 사니까 너희에게 좀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서슴없이 대답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설치니까 감독관이 돼 있으니까 당신네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좀 벌써 감독관이 됐을 텐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독관이 못 되고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담 같지만은 사실은 진담입니다. 미국에 사는 백인들이 특히 좀 계급이 계층이 좀 낮을수록 이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 공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국제화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책도 고립주의, 미국은 고립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래 미국에서 공장을 경영하도록 해야 된다. 미국 시민들이 다 직업을 잃고 있는데, 그왜 미국 공장들이 해외로 나갔냐? 전부 다 미국에 와서 경영을 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이 다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제화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가들은 미국에 돌아오기를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노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은 물건 값이 너무 비싸게 돼서 수출을 할 가능성은 전부 없어지고 미국 내에서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중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 미국 공장들은 다 미국에 돌아와서 우리 같은 실직자들이 전부 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백인의 65%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은 원래 백인의 나라이고 또 기독교의 나라인데 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불교도 하고 이슬람교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 자유라고는 하지만은 종교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유일 수 없고 미국은 아무래도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헌법에도 미국은 국교를 세울 수 없다고 했지 모든 종교는 꼭 같다고 그렇게는 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디까지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고 나가면서 외국 종교가 들어와도 그냥 묵인하는 정도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종교는 꼭 같다고 해서 모든 다른 외국 종교도 그렇게 기독교와 같은 그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부의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지방, 이거를 정치적으로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바이블 성경의 벨트, 남부 일대 지방은 성경적인 그러한 지방이라 벨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람들은 다 공산당입니다. 즉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화당 후보가 누가 나왔든지 간에 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민주당은 동성 연애도 허락을 하고 동성 결혼도 허락을 하니까 이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미국에 합당한 정당이 아니다. 그리고 공화당이야말로 미국적인 정당이라고 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는 이반제리칼즈라고 합니다. 이반제리칼즈, 말하자면 복음주의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바람꾼입니다. 바람꾼입니다. 결혼을 세 번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모델 출신입니다. 마델 직업적인 마델 출신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음담 패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옛날에 했던 음담 패설을 그 녹음되어 있는 게 어떻게 나타나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럽게 정치운동 대통령 선거 운동에 아주 지장이 생기는 한때가 있었습니다. 남부지대에 목사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늘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미국을 좀 더 기독교적으로
인도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트럼프의 녹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해서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트럼프 사람 됨을 우리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트럼프의 그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룬 그러한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으로는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정책은 힐러리의 정책보다 100배 더 좋으니까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 이 이반젤칼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전에서 분명히 말한 것은, 중동에서 오는 이슬람 교도들은 일단 이민을 차단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이민을 받으면 안 된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양 종교에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제일 나중에 생겼는 것이 이슬람교인데, 기독교는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비폭력적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폭력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폭력적인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이민을 받더라도 철저히 그 조사를 해서 비폭력적인 사람만 받는 것이지, 그 모조리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트럼프도 주장하고 이 하층 계급 백인들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차적으로는 일단 모슬렘들의 미국 입국은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의 정책은 민중주의적입니다. 65%의 백인 중의 65% 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트럼프는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 중 65%가 트럼프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주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민중주의자인데, 파퓰리스트인데, 이것은 트럼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유럽, 미국 이 전체에 이 파퓰리즘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퓰리즘의 물결은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영국에서 최근에 유러피안 유니온, 그 구라파 연맹, 유럽 연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국민 투표를 해서 유럽 연맹에서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 연맹에서 탈퇴하는 투표, 국민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투표를 하면은 결국은 탈퇴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투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표를 하고 보니까 탈퇴하기로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여론도 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여론기관들이 전부 여론조사를 했는데 힐러리가 압승한다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투표를 하고 보니까 힐러리가 오히려 압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뭐냐고 할 것이면은 유럽연맹에 들어가 가지고 유럽연맹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걸 자기네들이 따라서 해야 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영국의 주권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의 주권을 살려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제 유럽 연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EU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세계화인데 우리는 세계화를 반대한다. 이것도 이제 영국의 하층 계급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제화가 됨으로써 이 영국의 하층 계급 사람들, 말하자면 일반 민중들이 대단히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에서도 이 파퓰리즘이 지금 상당히 큰 힘으로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지금까지는 그 국제화에 동조해서 국제화를 주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파퓰리즘의 물결은 프랑스에도 번져갔습니다. 프랑스의 내셔널 프런트, 내셔널 프론트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극우 우익 중에서도 아주 우익은 극단적인 우익 정당인데 지금 이 정당의 당수가 여자입니다. 요새는 모조리 다 여자들이 정치계에서 설치고 있는데 그 당수 이름이 마린 루펜, 마린 루펜이라고 하는 여자가 국가 전선 내셔널 프렌트의 당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우익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그 하층 계급들 직업을 잃고 있는 하층 계급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에 출마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정당을 자기 아버지가 이 정당의 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당수 자리를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파퓰리즘의 물결은 지금 유럽과 미 대륙에 아주 강한 힘으로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다시 보면은 트럼프는 특별히 멕시코와 모슬렘 회교 이슬람 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바로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건너오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불법으로 많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이제 이민을 받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특별히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로스트 벨트라고 하는 것은 중서부 미국의 중서부의 옛날 그 산업지대, 공장지대, 이게 이제 저 미국 공장들이 다 해외로 약소국으로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 지대의 공장이 다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지대에 있는 백인 하층 계급 사람들이 이제 이 말하자면 민중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공장을 다 끌어들여야 된다. 또 바이블 벨트 아까 이야기했는 그 바이블 벨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살려서 미국은 기독교의 전통을 살려야 된다.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공공장소에 무슨 십계명 같은 거를 써서 붙이 놓는다든지 공공장소에 무슨 십자가 같은 거를 달아 놓는 것은 미국의 종교 자유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거를 다시 아마 십자가도 달고 십계명도 또 다시 붙이고 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헌법 자체에서 미국 헌법에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자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가 않고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은 국교를 두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독교를 미국 국교로 그렇게 섬기고 그러므로서 모든 미국 시민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강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미국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전통적으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은 살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공화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나토, 특별히 그 나토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서방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나토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많은 돈을 거기에 들였는데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돈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토는 불필요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토에 그렇게 미국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미국 군인들을 유럽에 그렇게 주둔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면 그 나라에서 그 비용의 100%를 미국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
주한미군의 비용을 100% 한국 정부에서 지불하지 않는 한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Foreign Affairs 그러니까 외교 문제죠. 이거는 논설을 중심으로 한 잡지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온 잡지인데 이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논설 잡지에서 미국에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들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니까 미국에 있는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말이 앞으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유럽과 미주에서 파퓰리즘이 아주 대세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절대 다수 전문가들이 파퓰리즘의 장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좌파 가령 그 미국의 민주당 같은 데에서는 정부 예산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정부의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 돈으로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복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국가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된다. 그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은 돈 벌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불리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우파들 말하자면 그 공화당 사람들은 이건 주로 중류 상류에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정부는 미국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작을수록 좋다. 예산을 적게 하고 그냥 미국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 외교 문제, 군사 문제, 나라를 지키는 문제 이것을 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다 미국 시민 본인들이 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 무슨 복지 사업 같은 것은 교회 같은 것이 중심이 돼서 구제금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정부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공화당 우파에서는 세금을 적게 받고 그 쓸데없는 일은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 방임을 해야 된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어야 기업이 그렇게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미국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이 전부 다 미국에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도 다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미국을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상황을 보면은 첫째로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지금 아이 생산율이 아주 출산율이 아주 적습니다. 부부 간에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또 아이를 낳아도 그냥 한 명 정도만 놓고 그 이상은 안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많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인 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 인구도 줄어지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적고 못하는 노인들 소셜 시큐리티 받아서 사는 노인들은 자꾸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서 미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계화 문제인 것입니다. 세계화가 됨으로써 물가가 아주 흐려져 있습니다. 미국 물가는 세계화의 덕택으로 물가가 대단히 흘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냐 그 대신 미국 공장들이 외국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는 노동자들이 노동할 직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직자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국가 재정은 어떠냐고 할것 같으면은 미국의 부채, 미국이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가 할것 같으면은 미국의 GDP, 생산액, 1년에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의 81% 매년 81%씩의 부채가 지금 지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가 거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거를 해결을 한다는 거죠. 미국은 쓸데없는데 돈을 씀으로써 자꾸 빚을 지고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미국뿐 아니고, EU, European Union, 유럽 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연맹도 2015년, 현재로서 GDP의 67%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1960년대에 좌파와 우파 간의 차이가 대단히 컸습니다. 좌파에서는 모든 기업을 국유화해야 된다.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나라가 직접 경영을 해야 된다. 또 우파에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체 간섭을 하지 말고 기업들이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 이것이 꼭그 미국뿐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에서는 유럽에서도 1980년대에 가령 프랑스 예를 보면은 미테랑드가 사회주의적으로 나갔습니다. 또 우파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우파가 세력을 쥐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 총리가 있었고 미국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금을 감소하고
세금은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받고, 기업이, 국가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도 다 개인들에게 내주어서 모든 기업을 다 사유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로 나가야 한다. 기업이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어야 그 기업이 성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새로운 정책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말하자면 사회적인 기초시설 공사를 국가에서 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실직자를 줄일 수 있다. 또 고액의 관세, tariffs, high tariffs.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관세를, 세관, 그 세금을 아주 높이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면 아주 비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이 외국 물건을 사지 않고 미국 물건을 사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무역주의로, 무역주의의 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외국 물건은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entitlement for working mothers. entitlement for working mothers. 일하는 어머니들, 말하자면 그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들에게는 entitlement, 자동적으로 보조하는 돈을 내줘야 된다.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들이 일을 하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국가에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노동인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받아야 된다. 세금을 적게 받음으로써 국가에서 필요 없는데 돈을 쓰지 말고 그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므로써 좀더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됨으로써 이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 2015년 현재로 2억 5천만 명이 국제적으로 이민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민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수가 2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유럽만 보면은 유럽에서는 7,600만 명이 이민을 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은 1970년에 미국 시민 중에서 미국 시민이라기보다도 미국 인구 중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에.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고 할 때면 미국 인구 중에서 14%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도 외국 이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대량 이민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그 파퓰리즘 주장이 이런 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퓰리즘의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전망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